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항거하여 나타난 4.19 혁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대 한국은 정부의 부정부패와 경제정책의 실패 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1950년대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던 경제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변화하고 한국 경제에 지원하는 양이 감소하면서 국민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불만 역시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960년 3월 15일 4대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4대 대선에서 여당에서는 3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부통령으로 이기붕이 나왔으며 야당 후보로는 조병옥과 장면이 출마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병옥이 병으로 선거 기간 중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4대 대선에서도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확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승만의 나이가 85세의 고령이었기에 임기 중 건강상의 문제로 국정이 어려워질 경우 부통령이 이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4대 대선은 사실상 부통령의 당선이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이에 자유당은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준비하였습니다. 선거 전에 미리 이승만과 이기붕에 표시된 투표용지를 담은 투표함을 준비하여 투표함을 바꾸기도 하고 투표 당시 3명, 5명이 한 조를 이루어 사실상 공개 투표를 하도록 하였으며 야당 참관인을 매수하여 투표 참관을 포기시키는 등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선거 전부터 나타난 자유당의 부정과 선거 당일 자유당의 선거 방해 공작에 대하여 반발하며 국민들은 곳곳에서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마산, 광주, 서울 등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이어졌으며 마산에서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발포한 총에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선거 당일 시위 과정에서 실종되었던 마산 상고 1학년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습니다. 최루탄을 얼굴에 직격으로 맞고 최루탄이 얼굴에 박힌 채로 떠오른 김주열의 시신에 마산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후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된 시위가 지속되던 4월 18일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치 깡패의 습격을 받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과 시민들은 다음날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서울에서는 이승만이 있는 경무대까지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무대 앞에서 경찰들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시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승만은 전국 대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위를 진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위는 잠시 잦아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 전국의 대학 교수 200여 명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시민들은 다시 힘을 얻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전 시민과 사회에서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한 시위를 이어가자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과 시민의 손으로 직접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후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편 4.19 혁명 과정에서 이기붕이 아들에게 죽고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정치적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과도정부는 야당의 요구였던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 동의를 바탕으로 행정부가 성립, 유지되도록 하는 내각 책임제로 정치체제를 변화시켰습니다. 새로 개정된 헌법에 근거하여 7월 29일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대통령의 윤보선, 국무총리의 장면이 당선되었습니다. 내각 책임제 체제에 근거한 만큼 실권은 국무총리인 장면에게 있었습니다. 장면 내각은 침체된 정치, 사회 분야의 민주화와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장면 내각은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외국의 경제 원조를 확대하여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장,
도지사, 면장 등 지방단위 정치 역시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이승만 정권기 억압받던 시민들의 요구 역시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전쟁 이후 학생들을 군사조직에 편입한 학도호국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였으며 노동자들 역시 노조를 조직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6.25 전쟁 당시 국군과 미군에 의해 자행된 양민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과 혁신계 정치인들 중심으로 남북협상을 통한 중립화 통일론이 대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개혁 요구와 달리 장면 내각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초부터 대통령인 윤보선을 중심으로 한 구파와 국무총리인 장면을 중심으로 한 신파 간의 갈등이 나타났으며 부정선거의 원흉과 4.19 혁명 당시 시민을 탄압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약속하였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승만 정권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친일파 청산과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열망을 탄압하며 무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장면 정부,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승만의 독재에 대항하여 나타난 국민들의 민주주의 혁명인 4.19 혁명과 이후 장면 정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4.19 혁명 이후 장면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던 군부 세력의 군사정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